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회 아세안 영화주간 온택트의 첫 공식 행사죠. 온에어 아세안에 접속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은 박경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온라인으로 네이버 TV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이라는 위기 속에서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세상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다들 많이 지치고 힘든 때인데요. 여러분들의 기분을 좀 북돋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의 최신 영화들을 온오프라인으로 무료로 만날 수 있는 영화제, 바로 제2회 아세안 영화 주간입니다. 자, 아세안 영화 주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세 분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세안 영화 주간의 주최 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이근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아세안 대사단의 대표국이죠. 태국의 롬마니 카나누락 대사님. 안녕하세요. 사리카.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영작을 프로그래밍 하신 김영우 게스트 프로그래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세 분 모시고 제2회 아세안 영화주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세안이라는 말 사실 저도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는데 아세안은 어떤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국가 간 협력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느슨한 형태의 EU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그 10개국을 외워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브루나이,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국하고는 소위 그 대화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대화관계를 한 30년 정도 유지해왔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아주 가까운 동반자입니다. 그렇죠. 가까운 동반 국가들의 최신 영화를 만나볼 수 있는 영화 주간이라 더 뜻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가 이제 2회잖아요. 1회가 바로 2019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기념 행사로 처음 개최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2019년에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으로 부임해서 한 행사 중에 첫 행사 중에 하나로서 레드 카펫을 밟고 걸어 나온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요. 그때 1회 아세안 영화주간의 성공적인 그 개최에 힘입어서 이번에 다시 제2회 아세안 영화주간 온택트를 개최하기로 했고요. 앞으로도 경년제로 계속 아세안 영화주간을 개최할 생각입니다. 이 아세안 영화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아세안의 문화를 영화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세안 영화주간은 코로나19라는 그 위기 상황에서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섞어서 하고 있고요. 온라인은 서울하고 부산에서만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국민들께서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또 온라인으로도 이 영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또 그 연계된 토크 프로그램이랑 다른 여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그 프로그램도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함께 하는 게 아주 큰 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계시는 이 네이버 TV를 통해서요. 3월 12일부터 2주 동안 제2회 아세안 영화주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은요. 서울은 CGV 압구정에서 3월 13일, 14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부산으로 갑니다. 3월 20일, 21일 역시나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영화의 전당에서 만나봅니다. 영화의 전당에서 전석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뭐 오프라인을 선택하고 싶으신 분은 오프라인을 갈 수 있고, 온라인으로 나는 안방에서 편하게 2주 동안 쭉 함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방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사장님, 아니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이렇게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하자고 했던 건? 아, 물론 저희 직원들의 아이디어고요. 예, 저희 직원들이 워낙 아이디어도 많고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예,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에 맞아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주로 모든 국민들이 시간적 제약 없이, 물리적 제약 없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고요. 또 혹시 오프라인으로 오실 분들은 방역이 되게 걱정이 되실 텐데, 그렇죠. 저희가 방역 수칙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고 거리 두기도 제대로 거리를 두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프라인 영화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지만 진짜 영화를 좋아하시는 영화 팬 여러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을 정도로 2주 동안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이 창립 30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3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리고 아세안문화원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우리 이사장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한국국제교류재단, 영어로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1991년에 설립이 됐고요. 외교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하는 일은 글로벌 한국학진흥, 그다음에 해외 국제협력 네트워킹, 그다음에 문화예술교류, 미디어 사업 등을 하면서 해외의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요. 이러한 그 일들을 저희는 공공외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외교를 하는 외교부 산하기관이고요. 아세안문화원은 네? 저희가 한류를 통해서 우리의 대중문화나 문화를 동남아시아에 많이 알렸는데,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의 문화가 저희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쌍방향 문화교류를 위해서 저희가 설립한 기관이고요. 2014년 제2회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고, 2017년 9월 1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데요. 아주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부산 해운대 쪽에 가시면 한번 꼭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올해 30주년을 맞이해서 아마 의미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30년을 맞이해서 30년사를 발간해서 지난 30년을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도 맞고, 또 아세안 영화 주관을 계기로 해서 30편의 영화를 1년 동안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0주년이니까 30편의 영화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또 한국학,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만드는 뭐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저희가 다채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영화 팬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먼저 알게 되는 정보기 때문에 아주 깨알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소개해 주신 알찬 프로그램들 여러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요.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화를 매개로 아세안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본 영화제의 취지이기도 한데요. 자, 지금부터는 태국의 롬마니 카나누락 대사님께서 축사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축사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สวัสดีค่ะ my name is Romani Kananulak. I'm the ambassador of the Kingdom of Thailand to the Republic of Korea. It is my honor, and I'm also very pleased to be here for the 2021 ASEAN Cinema Week on Air ASEAN as the current chair of the ASEAN committee in Seoul.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and also to congratulate the ASEAN Culture House for organizing the 2021 ASEAN Cinema Week. And I would like to share my
builds on this this important event that you organize every 2 years. Film is one of the art forms that help us to connect, as they provide a artistic glimpse into local cultures, characters, and livelihood of the people in the countries where the stories are placed. Through films, we can also observe the society and their deep-rooted beliefs and values, which are essential to bring people-to-people relations between ASEAN and the Republic of Korea even closer. ASEAN Cultural House choices of films reflect the diversity of films from talented ASEAN directors and actors. I hope you enjoy this rare cinematic treat and get to know ASEAN a little bit more. Thank you. ขอบคุณค่ะขอบคุณค่ะ예, 아, 자, 대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이 아세안 영화 주간이 아세안의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이자 그리고 축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롬마니 카나눌락 대사님뿐만이 아니라 아세안 각국의 대사님들께서 저희에게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그 축하 영상은 네이버 TV를 통해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늘 정말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제가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로 김영우 게스트 프로그래머님 질문을 이제 드려봐야 되는데 목소리 일단 좀 들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멋진 음성의 소유자 우리 프로그래머님. 앞서서 이사장님께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프로그래머님께서 보시기에 아세안 영화 제 아세안 영화 주간의 차별점이 무언지 궁금해요. 그 이사장님하고 금방 그 대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아세안 국가 연합이라고 하죠. 이제 10개국의 국가들이 모여 있는 연합체인데요. 그 10개국이긴 하지만 이 10개국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 반면 또 나름대로 국가들마다 또 개별적인 매력들 그리고 차별성들 그리고 차이들이 좀 있죠. 그런 차별 차이들이 그 아세안 국가 그 개별 국가들의 영화에도 그런 차이들이 공통점들도 있고 차별성들도 있고 그런 점들이 다 영화에도 다 반영이 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영화 산업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 아세안 국가들이 좀 동일한 수준의 영화 산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한국이랑 비교할 만큼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국가들도 있고 이제 막 발전 단계에 있는 그런 국가들도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세안 영화를 이렇게 하나로 묶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아세안 영화라고 할 때 어떤 그 차별성 그리고 특징들을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그 아세안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양과 서양과 서로 이렇게 섞여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어떤 동남아 국가라고 부르는 아세안 국가들의 어떤 독특한 문화적인 특징들이 있을 거고요. 그 지점이 영화에도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아세안 국가들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개방적인 특징들이 좀 있죠. 그런 면들이 아무래도 영화에 좀 반영이 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아세안 국가들이 대체로 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색채들이 좀 짙은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불교 그리고 이슬람권 그리고 이제 카톨릭 국가 이렇게 이제 어떤 주요 종교들이 그 국가를 좀 이렇게 국가들마다 이렇게 종교권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종교적인 특징들이 그 각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토속신앙 그리고 어떤 그런 구술되어 오던 문화들하고 좀 섞여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독특한 어떤 정서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그런 지점들이 아세안 영화들의 어떤 주요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이제 아세안 국가들의 영화들을 우리가 좀 만나기 쉽지는 않은데 그 보통 이제 관객들에게 아세안 영화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특징들이 떠오르냐 그러면 주로 이제 귀신 영화나 이제 호러 공포 영화들을 많이 떠올리기는 하죠. 어떤 그런 지점들이 아마 그 아세안 문화, 아세안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어떤 그런 것들이 영화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런 점에서 실제 아세안 국가들의 아세안 국가에서 이제 흥행하는 영화들을 좀 보면 대체로 이제 호러 영화나 공포 영화들이 아무래도 그 자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차별성과 특징이 정말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가 이제 영화를 많이 특히 요즘은 많이 접하지만 익숙한 국가들은 있지만 또 아세안 영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특징들을 또 함께 나누면서 익숙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설명하시는 김에 추천작 몇 편을 좀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 15편 정도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 기준으로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방금 말씀드렸던 아세안 영화들의 특징들이 좀 잘 드러나는 영화들, 그리고 아세안 영화 산업의 성장들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영화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올해 좀 저희가 조금 방점을 두려고 한 게 그 아세안 영화가 가장 잘하는 어떤 호러 영화라든지 어떤 공포 영화들을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 상영하는 영화들 중에서 개별 작품을 몇 개 좀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네. 간단하게 좀 드리면 그 요즘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아주 많은 인구도 있고 그리고 영화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 다음 아시아 전체 국가 중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해야 되는 국가를 요즘 사람들이 이제 인도네시아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죠. 상당한 그 성장세가 돋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올해 저희가 상영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이 이제 90년대생 멜랑콜리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고가 나서 가족의 일원을 잃게 되고 그래서 살아남은 가족들이 그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가족 중에 그 이제 누나를 잃은 그 청소년이 그 과정을 이제 이겨 나가는 어떤 그런 성장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한국 관객들하고 굉장히 많은 교감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태국 영화 중에서 소개를 좀 드리면 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그 부침이 좀 있었죠. 굉장히 성장을 했다가 약간 다운도 있고 뭐 이런 과정인데 그 요 근래에는 이제 태국 영화들이 좀 다시 또 한국에서 얼마 전에 그 배드 지니어스라는 네. 영화 개봉도 하고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태국 영화가 굉장히 매력이 있죠. 그 중에서 저희가 올해 그 상영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은 이제 어쩌다 여전사라는 영화와 엄마는 프로게이머라는 영화가 있는데 어쩌다 여전사는 2020년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들었는데요. 그 태국에서 개봉을 하면서 박스오피스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상업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 문화와 코미디 그리고 가족을 구하는 어떤 여성 영웅 서사가 들어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액션 코미디물이라서 한국 관객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그 이제 CJ나 롯데 같은 한국의 그 엔터테인먼트 그 회사들이 이제 인도네시아나 그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작년에도 베트남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났었죠. 그래서 롯데에서 그 관여를 해서 같이 이제 100억까지 해서 그 역대 탑10 흥행 기록을 세웠던 그 명문가 신부댁이라는 영화가 올해 이제 국내에서 처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 영화도 굉장히 성장세에 있는데 어떤 베트남 영화의 현재를 볼 수 있는 그 베트남 영화 산업의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에도 그 필리핀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관객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필리핀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업 영화와 그 독립 예술 영화 그 사이의 경계에서 그 이렇게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영화들이 그 필리핀 관객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영화 두 편, 그 국내에서 처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가 이제 거짓말이라는 영화이고요. 또 한 편은 이제 사랑이 들리시나요라는 영화인데, 한 편은 이제 거짓말은 그 젠더 이슈를 가지고 있는 여성 서사이고, 그 사랑이 들리시나요는 그 청춘 로맨스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관객의 눈높이에도 가장 잘 맞는 영화 두 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러 영화, 공포 영화를 저희가 조금 주목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HBO에서 기획을 하고 싱가포르의 에리쿠 감독님이랑 같이 참여를 한 그 HBO 포크로우 시리즈가 있습니다. 시즌 1이 네. 있었고요. 굉장히 성공을 했었는데 국내에 소개된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한 두 편 정도 에피소드를 소개를 좀 해볼까 했고 이게 그 시즌1이 굉장히 성공을 해서 시즌2가 2022년 정도에 다시 공개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그래서 미리 맛보기로
저희가 이번에 한 두 편 정도 에피소드를 소개하려고 해서 아마 이런 영화, 아세안 호러 영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좀 관심을 가질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와, 지금 15편을 다 소개해 주신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개만 소개를 해 주셨는데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굉장히 장르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새로운데 정서가 또 한국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또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HBO 포크로어 시리즈도 그렇고 굉장히 자국에서 사랑받았던 작품들을 이번에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전송 무료입니다. 온라인으로도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실 이런 결정이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프로그래머님. 네. 그 이제 전송 무료라는 건 이제 사업의 취지를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아세안 문화를 한국민들에게 그리고 이제 특히 영화를 통해서는 국내 관객들에게도 좀 소개를 해보자라고 해서 좀 이렇게 문턱을 좀 낮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좀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서로 상호 이해 그리고 교류라는 주요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2019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10편 상영을 했을 때 그 10편의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이 다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관객들을 만났죠. 근데 지금 뭐 그게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려우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이랑 병행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물리적인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서울과 부산이 아닌 다른 도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 언제든지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방향 전환을 해보자라고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그 접하기 힘든 아세안 영화들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방향을 수정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의 수정이 고스란히 이제 관객 여러분들한테 수혜로 다가갈 텐데요. 이 뭐 당연히 네이버 채널 구독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에 또 토크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아세안 영화중앙의 전반적인 방향이 이제 온라인으로 조금 이게 중심 이동이 되면서 온라인이라는 어떤 특징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그 부대 행사 그리고 토크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을 해봤고요. 전반적인 방향은 아세안 문화를 좀 알아보자. 그리고 아세안 문화들을 좀 이렇게 손쉽게 접해보자라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내부적으로도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사실 활동하고 있는 아세안 출신 유튜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몇 분을 모셔서 서로 간의 문화 비교 그리고 영화를 서로 보면서 영화를 서로에게 소개해주는 식의 어떤 기획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아세안에 관심 많은 뭐 여행 작가라든지 아니면 아세안에서 영화 촬영을 했던 감독님, 한국에 계시는 감독님들을 따로 모셔서 저희가 아세안을 문화를 즐기기 그리고 아세안에서 소개할 만한 어떤 그런 여행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어떤 소개하고 서로 그런 어떤 경험들을 나누어 보는 그런 자리들도 좀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좀 다양하게 기획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이제 언택트 시대로 인해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줄었지만 이렇게 또 다양한 문화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세안 영화 주간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사장님 지금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참여 많이 하실 건가요? 아 그러면요. 저희 그 아세안의 인구가 6억 5천 명,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이고요. 또 저희 그 우리나라에도 이 아세안 지역에서 온 뭐 가족들, 유학생, 뭐 근로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리고 그쪽 나라의 문화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번 아세안 영화 주간을 통해서 영화를 보면서 좀 더 친밀하게 그쪽 아세안 지역의 문화를 우리가 좀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 이 여기에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성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이 사장님답게 지금 끝인사 해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마 보시면서 이 영화 주간을 기획하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는지가 느껴지실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마음이 동한다, 통한다, 함께한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롬마니 대사님께도 끝인사를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I believe that the ASEAN Culture House choose interesting and outstanding films to show to the Korean people. I hope that this will increase their knowledge and also deepen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people in Southeast Asia, Asian region, and also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Congratulations again. Thank you for joining us. Thank you. 김영우 게스트 프로그래머님. 사실 콘텐츠나 영상이 많죠. 여기저기 그쵸?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도 있고 그 콘텐츠의 홍수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저희 제2회 아세안 영화 주간을 통해서 저희가 소개하는 영화들은 실제 현재 국내에서 접하기가 조금 힘든 영상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 저희 15편 중에서 국내 처음 상영하는 영화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기도 하고 좀 희소성도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단지 어떤 교육적인 차원이나 어떤 그런 계몽적인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영화로서 재미있고 상당한 대중성과 상업성 있는 영화들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좀 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이 정말 후끈 달아오르는 이 열기와 그리고 기대로 아세안 영화 주간이 열흘이면 남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빨리 내일부터 오늘부터라는 말을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프로그래머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영화들 어떤 영화들인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15편의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모아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